everyone, this is Emma teacher from Reading T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토픽은요. What is a material? 자, 여러분, material.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한번 그림을 보세요. 자, look at this picture. 자, what is this?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캠핑이나 우리 불을 피울 때 이런 댐, 장작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나무, wood라고 해요, wood. 오케이? 자, 우드같이 여기 하우스를 집을 지을 때 이런 집 같은 걸 지을 때 우리가 기본으로 쓰는 것이 뭐예요? 우드, 나무죠. 그쵸?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을 우리가 material, 재료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재료와 관련된 토픽이에요. 한번 무슨 스토리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봐요. Let's read the story. A material is something that has a shape and takes up space. Materials have various sizes, textures, colors, and weight. A material can be used by itself or with other materials to create an object. For example, cotton is a material that can be used to make a cloth for clothing. Wood is a material that can be used with other materials to build a house. Can you name a material? 자, 마지막 라인. Can you name a material? 자, 여러분, 재료와 관련된 그런 것을 한번 이름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나무라고 했죠, wood?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도로, 그 자동차들이 도로를 다니잖아요. 도로에 쓰이는 재료는 뭐예요? 당연히 시멘트, 그쵸? 시멘트 이런 것들이 쓰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콘크리트, 그쵸? 자, 우리 오늘은 재료입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문장별로 스토리 한번 읽어봐요. 자, 첫 번째 문장 뭐였죠? A material is something. 자, 재료는요, something이래요. 무언가래요, something. 오케이? 자, 무언가, 어떤 무언가일까요? That has a shape. 아, 모양이 있는 무언가, 오케이? Okay? And takes up space. Space라는 건요, 공간이에요, 여러분. 공간인데, takes up. 그러면 그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쵸? 아, 한마디로 모양을 가지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재료다라는 거죠. 아, 예를 들면, look at the picture, 그쵸? 여기 하우스, 그쵸?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이 재료, 나무라는 재료 때문에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자리를 차지를 하죠. 어디 자리? 여기 땅에 있는 자리를 차지하죠. 이 땅이 크면 클수록 집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재료가 많이 쓰였다는 거겠죠. 그쵸? 다음, materials have various sizes. 자, various, 다양한이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Various size, 다양한 사이즈, 크기죠.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요. Texture, 질감이에요. 질감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선생님 옷이 지금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죠. 그쵸? 만약에 막 꺼클꺼클해요. 그럼 뭐예요? 꺼클꺼클. Rough라는 단어가 있겠죠. 자, 질감, textures, color, 쉽죠? 색깔, and weight, 무게. 아, 한마디로 재료는 다양한 크기와 질감과 색깔과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 a material. 자, material can be used. 아까 말했죠, 재료는요, can be used, 사용이 될 수 있어요. Be used라는 거는요, 누군가에게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Can be used. 자, 어떻게? By itself. 저절로 사용할 수가 있대요. By itself. Or 또는 with other materials. 자, 어떠한 다른 재료와 함께 사용이 된다는 거죠. To create an object. 아, 물체를 create,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재료들과도 함께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 다시 한번 그림 갈게요. 이 우드라는 거는요, 나무만 가지고 나무 통나무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별장같이. 또는요, 여러분, 나무도 쓰지만 뭐 황토 집도 있잖아요. 그쵸? 황토도 넣고 나무도 넣고. 아, 또 뭐 예를 들면은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콘크리트 쓸 수 있고, 뭐 또 다른 재료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무 하나만 고집해 가지고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Cotton is a material. 자, cotton, 목화죠. 목화는 material, 재료래요. 어떠한 재료이죠? That can be used, 사용이 될 수 있대요. 왜? To make clothes. 아, make clothes for clothing. 자, 여러분, clothing이라는 것은요, 옷이잖아요. make clothes는요, 이 clothes는 또 다른 의미예요. 천이라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클로딩이죠. 근데 여기 옷에 들어가는 성분 있죠? material, 재료, 뭐가 있어요? 면이 될 수도 있고요. 여름이면은, 폴리에스터, 그쵸? 뭐 이제 겨울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옷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천, 클로드. 클로드가, 천입니다. 오케이. 한마디로, 자, 목화는요, 재료죠. 우리 티셔츠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카튼도 재료입니다. 우리 우리 옷을 위한 그 천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목화. 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예문을 주는 거죠. 다음. 자, wood is a material. 오케이. 자, wood. 아까 말했죠? 나무는요, 재료죠. That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어요. 뭐와 함께? With other material. 다른 재료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했죠. 그쵸? 자, 뭐를 하기 위해? To build a house. 그쵸? 아,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러한 나무, 통나무 집을 만들 수 있지만, 또 선생님이 말했죠. 아, 여기다 좀 더 공기나 이런 공기를 좀 더 맑게 필터링 시키고 싶기도 하고 하면은 뭐 황토. 황토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황토를 이 나무에다가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또 다른 재료가 쓸 수가 있겠고요. 아, 나는 바닥은 fuller. 바닥은 뭐 대리석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대리석으로도 깔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재료들과 함께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뭘 만들기 위해서? House,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마지막, Can you name a material? Name이라는 건 여러분 이름을 부르다는 거잖아요. 자, 재료를 뭐 낼 수 있을까요? 이 뜻이에요. 재료를 부를 수 있나요? 예, 어떠한 재료? 뭐 콘크리트, 뭐 시멘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스토리 읽어봤으니까요. 한번 문제 풀어봐요. 어머, 여기 이게 뭐예요? 이거 look at the picture. 이게 뭐예요? 1, 2, 3, 4, 5. 다양한 색깔을 가진 clothes. 천이죠, 여러분. clothes. 오케이. 직물인데, 여기서 오늘 왜 직물이 나왔을까요? 선생님 말했던 옷. 그쵸?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직물을 쓴다고 했죠. 자, 1번. A material. 자, material, 재료는요, is something that has a shape. 모양이 있다고 했죠? And of space. 자, of. 이거는 많이 쓰이는 phrase예요. 자, 공간을 차지하다, 뭐뭐를 차지하다. T로 시작하는 단어, 무엇이었죠? To, takes. 그쵸? take 다음에 이 something이라는 게 3인칭이기 때문에 뒤에 s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takes up space. 다음 b. cotton is a material. 자, 아, cotton, 목화는요, 뭔가래요. 아, 재료죠. cotton은 재료예요. 어떠한 재료? that can be used.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뭐를 위해서? to clothes for clothing. 옷에 있는 이 직물, 이 직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다. 아, 그 만들다와 관련된 단어 무엇이었죠? make였죠, 여러분. 만들다. 그쵸? 다음. C. Can you a material? 자, 아까 재료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네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이랬잖아요. 자, 그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N으로 시작한 단어. name이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문제를 풀었고요. 다음. 문제. 문법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자, 여기서 이 각각의 문장에서 적합한 단어는 어떠한 단어일까요? A. Materials have various sizes, textures, colors, and weight. 어머, 여러분 여기 문장에서 키워드 한번 보세요. 힌트. 자, various예요. various는 뭐라고 했어요? 다양한이죠. 다양한, 그쵸?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힌트. 텍스처에요. S가 들어갔어요. S가 들어갔죠. textures. 자, color도 color가 아니라 colors. 자, 다음 weight도 weight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다진 공통점이 S가 S가 다 들어왔네요. 그러면 여기도 딱 보이죠. 다양한 크기들이잖아요. 다양한 크기들. 그러면은 사이즈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sizes, 그쵸? 크기들이죠. size라는 거는요, 크기 하나잖아요. 그쵸? 이건 바이바이, 그쵸? size는 크기가 된 이런 뜻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정답은 sizes. 그쵸?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size의 복수가 돼가지고 sizes가 s를 넣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B. A material. 자, 재료는요, can be used.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By itself. 아, 스스로 사용이 될 수 있다. Or 또는 with other material. 다른 재료들과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To create, be created an object. 아,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재료들과도 사용될 수 있고요. 또는 스스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집 얘기했잖아요. 집, 통나무 집 또는 통나무 플러스 황토 집. 그쵸? 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투네요. 왜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아까 make라는 단어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to가 나왔으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 어떤 거죠? 당연히 create죠. 이게 create, 만들다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creating은 뭐예요? ing잖아요. ing면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죠. 이거 아니죠. 바이바이. Be created. Be created는 만들어지는 당한 거예요. 지금 이런 뜻이 아니죠? 물체를 만들기 위해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 create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Wood is a material. 자, 나무는요, material. 재료예요. 그쵸? 나무 재료입니다. 자, 여기서 보충 설명 나왔어요. That can be used. 아, 사용이 될 수 있대요. With other material. 다른 물체들과 함께, 다른 재료들과 함께 사용이 될 수 있어요. Building. To build a house. 집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다. 아, 뭐뭐를 위해서. 이유네요. 이유를. 그럼 이유를 할 때는 또 뭘 써야 돼요? 당연히 to 부정사. To build죠. 그쵸? 여기선 여러분, 자, build는요, build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는 to가 들어가야 되고요. building이라는 건요, 앞에 보세요. 단어가 뭐예요? other material이죠. 다른 재료들이죠. 다른 재료들, building a house, 다른 재료들이 지금 집을 만들고 있나요? 아니죠.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 to 부정사 to build a house. 그렇게까지 나는 게 perfect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문제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